열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지난주 너무 좋았죠. 새해 시작이 너무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런 시간 같지 않나요? 맞죠? 예.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서 함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야, 저희 뭔가 색감이 화려하네요. 시작하기 전부터. 자, 먼저 오늘의 멘토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우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우현 목사입니다. 아니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신뢰가 안 된다면 짧게 본인의 소개를 살짝 맛보기만 보여주실 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징검다리 성교회라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과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 또 교회와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는 일, 저는 특별히 10대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징검다리 사역을 하고 있는 징검다리 사역자입니다. 와,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박수. 네. 이번 주에 안 나오실까봐 나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 아, 이번 주도 네. 우리 또 대표로 이야기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네. 우리 또 열방교회 징검다리가 되기 위해 나온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이야. 아, 오늘도 굉장히 기대되는 시간인데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바쁘시다고 지난주에 모셨던 서종현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이무현 목사님은 큰 형님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다 정리해 주신다. 다 아우르고 계신다. 근데 전국으로 뭐 너무너무 바쁘게 다니시고 강연도 하시고 직접 만나고 상담하시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해 주시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청소년 또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쏟게 된 어떤 특별한 순간이나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어요. 남들은 태어날 때가 생일이고 고향이라면 마음의 고향이 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저는 아예 신앙생활의 시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시작이 고등학생이었고 저의 꿈도 고등학교 때 시작됐고 그러니까 저의 삶이 17살 때 시작을 한 거예요. 1988년도 제가 예수님 만난 기념으로 올림픽이 열렸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소년 때 변하니까 전 고1 때까지 뭐 공부도 별로 못했고 가정도 조금 어려웠고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많았었는데 고1 때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한테 고1 때 시작하면 늦지 않다고 고2 때 시작해도 괜찮고 고3이 마지막 기회고 그거 넘으면 큰일 난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청소년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야, 오늘 짧게 이미 들었는데 좀 네. 넘으신 분들이 많은데 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청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 이젠 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들 되셨죠? 오늘 이무현 네.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새 선물을 갖고 오셨대요. 메시지가 믿음의 선물이에요. 아, 어떤 선물 꾸러미를 갖고 오셨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영육에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분이 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박수로 모시고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연말에도 또 연초에도 생일 때도 어린이날에도 어떤 날에도 성탄절에도 늘 저에게 선물 뭘 줄 거냐고 말해요. 지금 현재 17살이 되었고요. 지금 10년째 이제 네가 날 줘야 될 나이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이날 선물을 기다리고요. 아직도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고 특별히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아빠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아이에게 이번 겨울방학에 협상을 했지요.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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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나도 너에게 선물을 줄 거고 또 이렇게 이렇게 못하면 못 준다는 선물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선물이 있고 주고 싶은 사람이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줬으면 좋을까?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의 선물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전에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 광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침대가 과학인 줄 알고 공부했다가 안 된 아이들이 많아요. 침대는 과학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침대는 과학도 아닙니다. 침대는 믿음입니다 로 바꾸면 돼요. 제가 침대는 여러분들이 믿음입니다 로 하시면 돼요. 침대는 믿음입니다. 침대는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했었어요. 왜요? 20살이 되는 순간 올라가 보니까 지옥이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공부해서 20살이 돼서 드디어 대학교를 갔는데 입학과 동시에 걱정이 많아요. 20살이고 1학년인데도 이 대학교 나와서 내가 무슨 직장을 갈까? 이과를 나오면 어떤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요. 걱정이 많고요. 근심이 많습니다. 3포세대, 5포세대, 7포세대.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포세대라고 말해요. 이젠 다포기래. 직장만도, 연애도, 결혼도, 뭐 신앙생활도. 이제는 청년 세대가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다음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제는요 다 포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신앙도 싫고요. 공부하는 것도 싫고요. 꿈을 가지는 것도 싫습니다. 사람을 만나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싫어지는. 왜? 걱정과 근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주어야 될까?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과외를 받게 해서 아주 좋은 대학교를 보낸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대학을 갔다고 걱정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전교 1등 하는 아이가 전교 2등으로 떨어지면 성적이 뚝 떨어졌다고 걱정도 돼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자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전교 2등이면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500년 역사상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성적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전교 2등을 가진 친구는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2등, 3등, 4등 하면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열방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믿음 좋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220등을 하다가 250등으로 떨어져도 잠을 잘 주무십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고요. 어쩌면 열방교회 믿음의 학생들은 걱정, 근심이 되지만 걱정,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내 성조로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골리앗과 싸우러 못 나갔어요. 그 당시엔 아주 많은 어른들이 칼을 들고 있었지요. 창을 들고 있었어요. 전쟁을 여러 번 해봤던 아주 어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른 세대들은요 골리앗의 키에 죽습니다. 골리앗의 무기에 죽습니다. 골리앗의 목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아예 싸우러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심부름하러 왔던 다윗이 10대 다윗이 어린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요. 제가 보기엔 만약에 다윗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돌멩이 들고 나가다가 엄마에게 맞아 죽었을 확률이 98% 정도 됩니다. 아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골리앗과 싸우는 학원 다니느라고 15년 정도 보냈을 거예요. 창 쏘는 법, 칼 쓰는 법, 활 쏘는 법. 그 학원 다니다가 결국은요 골리앗한테 나라도 뺏기고 부모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세상을 다 뺏겼다니까요. 아무 생각 없던 어린 다윗이 아무 생각 없던 소년 다윗이 믿음만 있었죠. 너는 칼과 단창,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거라는.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줘야 될 게 이번 중간고사 성적 올리는 거냐? 기말고사 성적 올리는 거냐?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야, 너 이제 고3 됐지? 고3 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저 그런 아이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3 내내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과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고3 내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을 갔다 할지라도 그 대학에 갔을 땐 이미 믿음이 사라졌죠. 이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어도 그때부터는 불안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사람을 못 만납니다. 무엇을 해도 웃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에게 가장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저는 고1 때 원래는 뭐 지난번에도 CBS 나와서 간증한 적 있지만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청주의 한 작은 도시에 시장에 술집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셨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집에서 태어날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절 놔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저희 아빠한테 굳이 절 놔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두 분이 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절 낳으셨어요. 저는 삼남일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첫째가 아닌 막내로 태어났다니까 그 집에 내가 태어날 생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집에 태어난 거야. 집에서 태어나자마자 걱정이 많아요. 저희 집안은 매일마다 돈 걱정이었어요. 저희 집은 한 달에 한 번 기뻤어요. 아버지가 월급 탄 날 그럼 이틀 정도 갑니다. 그럼 28일이 다시 슬퍼요. 이 한 달 내내 돈 때문에 슬펐어요. 한 달 내내 직장 때문에 슬펐고요. 어쩌면 큰형도 대학을 못 갔었고 둘째 형도 대학을 못 갔었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갔던. 그러니 저는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고요. 한 번도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영어 때문에 혼을 내지 않고요. 수학 때문에 혼을 내지 않았어요. 왜? 영어와 수학으로 살아갈 집이 아니라 그냥 돈 버는 집이었단 말이야. 돈, 어떻게 하든지 돈, 돈을 벌어야 되는 집. 그랬던 제 인생은 늘 걱정이 많았죠. 왜? 뭐 해야 돈 벌지? 뭐 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벌지? 어떻게 해야 돈 벌지? 남들처럼 탁월한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탁월한 부모가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영어를 잘하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걱정만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좋은 세상에서 태어났으면 걱정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도 스마트폰이 너무 좋아서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 안에 너무 재밌는 게임이 많아, 너무 재밌는 영상이 많아, 너무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요 1년, 2년, 3년을 걱정 없이 살다가 인생이 그대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저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요 공부를 못하는데도 수업 시간에 잠을 못 자잖아요. 왜? 때리니까, 혼내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도 멍 때리고 있고 집에 가서도 멍 때리고 있어요. 텔레비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채널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아빠가 보고 싶은 거, 엄마가 보고 싶은 거, 큰형이 보고 싶은 거, 누나가 보고 싶은 거, 결국 마지막 저는 보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전설의 고향 보다가 상처받고 상처받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집에 가도 굳이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학교에 가도 굳이 할 게 없는 거야. 체육 시간도 재미없고 음악 시간도 재미없고 영어 시간은 아예 재미가 없고 수학 시간은 정말 왜 있는지 아직도 의미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나 집에 가나 어딜 가나 늘 걱정 근심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쓸데없이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전날 잠을 못 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전날 공부하면서 잠을 자고 우린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우린 그랬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1988년도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학교 선배가 저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저보고 친구 초청 나오자고 그랬어요.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갈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자 그 형이 또 오라고, 안 나간다고, 또 오라고, 안 나간다고 그렇게 여러 번을 거절하다가 그 형한테 뒤지게 욕을 먹고 한번 교회를 나갔어요. 와라, 선물 줄게. 와라, 밥 줄게. 와라, 그리고 다시는 안 초청할게. 그리고 한 번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따라갔던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초청 잔치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을 만났지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 만난 그 예쁜 누나를 만나게 돼요. 중고등부 부흥의 핵심 전략, 중고등부 부흥의 아주 강력한 펀치, 아주 예쁜 대학생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이 누나들이 저만 보면 좋아요. 저만 보면 아주 웃어주고요. 저만 보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하죠. 왜? 집에 가면 나만 보면, 학교에만 가면 선생님이 영어 시간도 수학 시간도 음악 시간도 어느 것 하나 내가 인정받은 게 없었는데 신기한 건 교회만 가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만 보면 아주 전문 용어로, 성경에 나오나요? 전문 용어로 속된 말로 환장을 하시더라고요.
나만 보면 좋아 죽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그들만 아무 때나 오래. 그래서 아무 때나 갔잖아요. 수요일도 오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도 갔어요. 어차피 학원 안 다니니까 나만 가면 좋아 죽는 거야. 금요일도 오래요.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금요일도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금요일도 갔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철야 예배를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저 그때 안기부 끌려가서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요. 새벽 4시까지.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나만 가면 좋아요. 중고등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어요. 주일 낮 예배 있었고요. 주일 저녁 예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나들과 그 선생님들과 그 선배와 친구와 놀러 다닌 교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놀러 다니다가 3월, 4월, 5월, 6월, 7월 달이 되어서 결국 수련회라는 곳을 가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 사역과 겨울 수련회 사역에 목숨을 거는 이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예수를 못 만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수련회를 만나기 좋은 게 바로 수련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죠. 물론 그 전까지는 누나를 믿었어요. 누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누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뭐 나이 가고 서는 건 누님 뜻에 있다고 늘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름 수련회 때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누님하고 주님하고 한 끗 차이인데 아주 큰 차이가 있었어요. 여름 수련회 때 제가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야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생겨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겨요? 나 걱정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래. 저 우리 엄마가 술 장사하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 없는 때문에 걱정을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영어 못하는 거, 수학 못하는 거, 대학 못 가는 것 때문에 늘 걱정이 많았는데 신기한 건 성경 어디에도 걱정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 모든 구절에 걱정하라는 말이 없어요. 저는요 걱정 많은 사람들의 특징 아시죠? 잠 못 자는 거, 늘 잠 못 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 고3 때문에 벌써 걱정한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벌써 취업 때문에 걱정한다니까, 대학교 2학년인데 요새는 사춘기가 대학교 2학년 때 온대잖아요. 나 졸업하고 뭐하냐고. 그러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걱정이야. 엄마들이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요,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해요. 아니 전과목 못해요, 전과목. 근데도 애가 어린데도 걱정 근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수련회 때 은혜란 걸 받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신기한 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 걱정하지 마야. 성경의 모든 내용이 근심하지 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감사할 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냥 감사하래. 왜 감사하냐니까 그냥 믿으래. 하나님이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신대.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웃었어요. 맨날 뭐라는 줄 아세요? 북한도 너에게 주고 세계 열방도 너에게 주고 나라와 민족도 너에게 주고 너네 가정도 다 예수 믿게 하겠대. 우리 엄마 술 파는데 우리 가족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세계 열방을 주면 뭐 할 거야.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목사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걱정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저에게 염려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으래. 믿으면 네가 세계 열방을 나갈 거래. 믿으면 네가 나라와 민족의 주인공이 될 거래. 제가 지금 고등학생들을 만나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어느새 17살이 됐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17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아들은 벌써 17살이 된 거예요. 제가 17살 저희 아들에게 이번에도 새해를 맞으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예빈아 이름이 임예빈이에요. 임씨 집안에 예수님께 빈대부터 살자 해가지고 빈대라고 아들 이름을 정했는데 예빈아 아빠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만 해 하나만. 뭐냐면 영어 좀 해. 영어 좀 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아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빠를 닮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막 빌었어. 야 예민아 영어는 해야 돼. 영어. 야 악기는 하나 해야 돼. 악기 하나 해야 돼. 하나. 왜냐면 저 고등학교 때 맨날 들었던 말이 너를 세계 열방으로 보내신다는 거야. 너를 하나님이 민족의 리더로 쓴다는 거야. 근데 그 말 들으면 아멘 했는데 나오면서 안 믿었어요. 왜? 믿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아니, 난 대학도 못 갈 집안인데, 나는 대학도 갈 수 없는 집인데, 아니 나는 대학도 갈 수 없는 성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내 머리엔 대학이란 게 없었어요. 공부란 게 없었습니다. 난 돈 벌 거야. 그럼 어른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돈 벌 거야? 그럼 벌 거예요. 어떻게 돈 벌 거야? 벌 겁니다. 나는 애매한 믿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래. 하나님이 너를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겠다고.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던 주제가 뭐였냐면 예수 혁명, 10대 혁명이었어요.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유기하자. 그게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수련회 때마다 예수 혁명, 10대 혁명, 예수 혁명, 10대 혁명 이걸 해야 밥을 줬어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걸 해야 잠을 재워줬고요. 이걸 해야 다음 프로그램을 가는 거예요. 세뇌가 되었어요. 예수 혁명, 10대 혁명 할 거라고.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릉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거라고. 그리고 나도 뭐라도 할 거라고. 그러고 마음먹으니까 대학을 가야겠더라고. 그러고 마음먹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더라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대학을 한 번에 훅 가긴 안 하셨어요. 물론 제 믿음은 한 번에 훅 가는 거였는데 그분의 믿음은 몇 번 떨어뜨리는 거더라고. 근데 몇 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 해요. 왜? 고민 안 했어요. 왜? 어차피 못 갈 대학인데 뭐. 어차피 못 갈 수 있는 대학이었는데. 근데 신기한 건 떨어졌어도 또 하고 떨어졌어도 또 하고 떨어졌어도 또 했어요. 그랬더니만 됐어요. 어쨌든 저쨌든 됐어요. 지방대학이 됐어요. 어렵게 들어갔어요. 꼴찌로 들어간 것 같아요. 대학교를 10년 만에 졸업했어요. 대학원을 5년 만에 졸업했어요. 20살 때 들어갔는데 35살 때 졸업했어요. 다른 애들이 보고 제가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하도 학교를 오래 다니니까. 근데 신기한 건 오래 다녔어도 어쨌든 졸업은 했어요. 단 한 번도 장학금에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늘 착하게 졸업만 시켜달라고 말했더니만 정말 졸업만 시켜주셨어요. 저는 35살 때 졸업할 때 누가 날 데려갈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면 영어도 막 잘할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면 막 이렇게 음악도 잘하고 저 좋은 회사에서 날 다 데려갈 줄 알았어. 근데 대학교 나왔는데 대학원 나왔는데 남은 건 학자금 대출밖에 없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돈을 못 대주니까 우리 아빠가 나한테 돈을 못 대주니까 학자금 대출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 바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35살 때 졸업해서 42살까지 학자금 대출 갚았어요. 학자금 대출 갚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42살 됐어요. 42살 돼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뭘 뭐예요?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돼. 전세자금 대출이 아직 안 됐어요. 아마 내년쯤에 올해는 전세자금 대출 되려나? 그럼 전세자금 대출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10년 동안 그거 갚아야 돼. 그럼 내 나이 60에 전세자금 대출 다 갚는 거예요? 어찌 보면 되게 슬프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집도 사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대학 학비도 다 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영어 연수도 시켜준다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가 악기도 배우게 해준다는데 나는 하나도 못했단 말이에요. 속상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원래 그래서 술도 마셨어요. 그래서 담배도 폈었고요. 고등학교 때 나는 술도 마셨고 담배도 폈고. 왜?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고 열받고 짜증내면 살았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님이 짜증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만난 예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 없어도 감사하고, 짜증나는데도 그냥 짜증내지 말고 기뻐하고. 기도할 거 없지요. 뭐 대학교 떨어질 때 뭘 기도하겠어. 아, 장학금 아무리 기도해도 한 번도 안 주더구만. 시험 볼 때마다 주님 몇 번입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맞춰진다구만. 그래서 그때부터 안 믿었지만 그런데도 쉬지 않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뻐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열방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하냐? 예민아, 영어 좀 해놔. 영어. 왜? 1년이면 10개 넘는 나라에서 집회 요청이 왔었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참 많이 왔어요. 미국도 왔었고 캐나다 왔었고 호주도 왔었고 뉴질랜드 왔었고 중국도 일본도 몇 개 나라에서 연락이 와요. 근데 충격적인 건 작년에 한 10개 정도 나라에서 연락이 왔는데 10개 나라 말을 하나도 몰라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가기는 가요. 가면 통역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나 몰랐어요. 진짜 날 세계 열방으로 보낼 줄. 그거 알았으면 내가 영어 했지. 내가 그거 알았으면 영어 했지. 근데 그때는 안 믿었다니까. 그때 믿지 않았다니까.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 영어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학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만 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물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직장 가면 더 좋고, 좋은 대학 가면 더 좋고, 좋은 성적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믿음 없으면 뭐 할 거야? 아무리 좋아도 믿음 없으면 더 좋은 것 때문에 실망할 텐데, 더 잘난 사람 때문에 좌절할 텐데, 더 나보다 나은 사람 때문에 또 속상할 텐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2018년도의 시작을 남들보다 좀 부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작은 집일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못한 성적일 수 있고, 남들보다 못한 얼굴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못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선물을 받았다니까. 뭘 받았다고요?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더니만 하나님이 나를 대학도 떨어뜨려가지고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만들어줬다니까요. 나는 영어를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찌질한 인생을 살 줄 알았는데 세계 열방을 다니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지금 많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전교 꼴찌라도 준비해 준비해. 호주 나가니까 동네 그지도 영어해. 야 동네 그지도 영어해. 6살짜리도 영어해. 준비해. 전교 꼴찌여도 준비 중요한 괜찮으니까 영어 좀 해. 전교 꼴찌여도 괜찮으니까 웃고 살아.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한국 땅이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듣습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 한국 교회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계속 듣지만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이스라엘 역사도 망해도 누군가가 다시 살려. 그 누군가가 모세과 요셉과 다윗과 뭐 어마어마한 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어마어마하냐고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학벌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실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아시죠? 아 열방교회 다닌대요? 예 그럼 열방교회 다니는 걸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중고등부 아이가 열방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자라는 10년 후를 기대하세요. 20년 후를 기대하세요. 저희 집은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즐겁고요, 지금보다 10년 후에 더 좋을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계속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열방교회 출신 어떤 아이 하나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틈이 없이 이렇게 메시지를 쭉 마음 안에 이렇게 전해주시는 건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 생긴 직업병입니다. 어른들이 저한테 네. 설교할 때 숨 좀 쉬라고, 듣다가 숨 넘어가겠다고. 근데 저희가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요즘 세대는 빠른 세대예요. 그래서 5분만 빈틈이 생겨도 딴 생각을 해요. 1분만 빈틈 생기면 다른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냥 잡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출근시키는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잡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네, 잡아야죠. 네. 오늘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속 시원히 네. 대답을 해주실 텐데, 오늘도 징검다리, 오늘의 진짜 징검다리가 되어주실 우리 정범균 씨가 또 이제 또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구역 좀 지난주에 장악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여기서 지금 네. 빈틈없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쉴틈없이 저도 말 끊지 않고 계속해서 쭉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질문과 함께 궁금증을 갖고 계신 믿음으로 저도 한번 질문해볼까 하는데 저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제가 상담하고 달래고 이름 물어보고 갔는데 이번 주는 혹시 나는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다, 나는 이런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믿음으로 손 한번 번쩍. 있습니다. 지난주와 확연히 나아진 상황인데요. 잠시만 일어서서 네 마이크를 좀 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를 좀 잡으시고 우리 목사님께 어떤 질문을. 네, 그 청년들이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배로 수련회로 믿음이 뜨거워지고 단단해짐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믿음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저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이거 사실은 정말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비단 어른들도 동일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뜨거운 어떤 제단 앞에 나아갔던
근데 삶에서의 나의 모습은 목사님 어떻게 해법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해법은 될 수 없겠지만 수능 시험을 마치면 꼭 뉴스에서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냐면 수능 만점자 뉴스가 나와요. 수능을 만점 맞은 친구들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생기잖아요. 그러게요. 그 친구들한테 꼭 기자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만점을 맞게 됐냐면 그 친구들이 늘 겸손한 모습으로 교과서 위주로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뉴스를 눈으로 퍽퍽 찌르면서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도 작은 대안학교를 아이들과 같이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진짜 수업을 잘해요. 진짜 수업을 열심히 하고 진짜 교과서를 열심히 보더라고요. 정말 기본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나이가 마흔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내가 왜 공부를 못했는지. 전 수업시간이 정말 심심했거든요. 수업시간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과서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어요. 왜? 교과서 없이도 늘 살았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했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믿음이란 원리이기 때문에 청년이 되면 왜 어려워지냐면 원칙이 사라져요. 원칙이 동과 세상 살아가는 만남에 밀리게 되기 때문에 삶의 승리를 하려면 삶의 원칙이 있어야 되죠. 몸, 식단, 건강 조절하는 거, 뭐 다이어트 조절하는 삶의 원칙이 있듯이 믿음도 원칙은 있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긋나지 않는 원칙. 우리나라는 그걸 잘했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났을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먹고 살 게 없을 때도 예배를 드렸고요. 옛날에 뭐 승합차 없을 때도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수요예배 나왔고 금요예배 나왔고 믿음 생활을 위한 원칙을 정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원칙,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원칙, 믿음 생활은 다른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청년의 때에 아무리 바빠져도 내 신앙 생활에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침과 저녁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절대로 어기지 않는 원칙.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꼭 축구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그거 하면 몸이 개운해진대. 근데 그거 안 하면 몸이 찌부둥해진대. 근데 그거 한 달, 두 달, 세 달 안 하면요 나중에 몸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 한 달, 두 달, 세 달 믿음 생활의 원칙이 사라지면 결국 믿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원칙을 세우셔서 지켜보시는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예, 또 틈, 쉴 틈 없이 그쵸? 어떻게 들어오시겠어요? 이 길이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강성범 선배 이후로 이런 오래간만에 수다맨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인데 다음 혹시나 또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으실까요? 이번에는 진짜 좀 손을 들어서 친구가 있어요. 이야, 우리 친구 손을 들었어요. 네. 잠깐 일어서 잠깐 주실 수 있어요?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우리?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윤민식. 민식이 일단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참 잘 들으셨죠? 잘은 아닌데. 잘은 아니지만 어떤 질문을 우리 목사님께 하고 싶으세요? 자. 자? 유. 자유? 자, 이 자유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민식이 나이가 어떻게 돼요? 11살. 11살. 11살이 원하는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손에는 장갑을 한 손에는 가위를 가지면서 이 자유를 갈망하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 안에서 자유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 민식이 네, 우리 민식이에게 자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해법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리로 갈 때 계속 기도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근데 결국 갔네요. 네. 사실 중고등학교 때 모태신앙과 나중에 저처럼 예수 믿은 개념이 다릅니다. 모태신앙은 쉽게 말하면 모태, 기도 못해, 예배 못해, 찬양 못해, 전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 왜냐하면 내 믿음이 아니잖아요. 엄마 믿음이잖아요. 아빠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태 신앙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절대로 내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데 엄마들은 엄마가 권사님인데 우리 아이도 권사님인 줄 알아. 아빠들은 내가 집사님인데 우리 아이도 집사님인 줄 알아. 그러면서 동일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아이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기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쉽게 말해서
가장 기본은 지키되 그 안에서는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너 기도 몇 분 해? 너 성경 몇 장 읽어? 너 예배 빠지면 혼날 줄 알아?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건 되게 착한 엄마, 너 죽여버릴 줄 알아? 라고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똑같은 걸 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렇게 예배를, 지금도 저 아이 얼굴이 보세요, 아주 해맑지 않잖아요. 왜? 오늘 금요일 밤을 여길 나왔다는 건 어쩌면 엄마가 가자고 해서 왔을 수 있어요. 그럼 저렇게 왔을 때 와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저 아이가 가위로 장갑을 자른 건 당연한 거예요. 나 같아도 잘라요. 나 같아도 잘했어, 원하자면 자른다니까. 근데 너 이놈 새끼 왜 장갑 잘랐어? 너는 사탄이야 이놈 새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와줘서 고마워, 잘했다 잘했다, 다음에 또 오면 또 치킨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놨다 땡겼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밀당. 믿음으로 미워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 아이는 여기 온 게 자유로운 몸은 아니지만 이걸 끝나고 나서 나갈 땐 내가 오길 잘했다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강력 치킨 전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현사 강력히 외칩니다. 얼굴이 밝아졌잖아요. 민식이 웃는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민식아 치킨 먹자. 민식이 치킨 좋아해요? 치킨 좋아해요? 네, 아, 고개 끄덕입니다. 아, 오늘 민식이 어머니에게,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식이도 지금 혼자 있거든요. 어딘가에서 있을 어머니, 그리고 10분 뒤에 저희가 자유를 드릴 테고 치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 이제 괜찮죠? 네, 아, 됐습니다. 아, 자유가 생겼구나. 아, 민식이 어머니는 끝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식이. 어, 2018년도 우리 네. 열방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어, 우리 손든 친구가 있어서 오. 만나볼게요. 우리 친구 잠시 일어서서 어떤 질문을 우리 목사님께? 네, 제가 학교나 교회에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는데 믿음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그냥 기도해줄 게가 아니라 정말 어떤 말에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아픈데 만나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인데, 저희들도 뭐 그런 걸 SNS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죠. 근데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지금까지 아팠던 거, 지금까지 속상했던 것들을 자꾸 꺼내면 상처를 자꾸 이렇게 문지르면 더 골마지게 되더라고요. 그 상처는 일단 아물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그리고 아프지 않은 듯 다른 쪽을 개발시켜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공부를 못했죠. 집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집도 싫고 공부도 싫고 술도 먹고 담배도 폈는데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자체로 저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나오기만 해도 좋아해 주고, 내가 노래만 불러도 좋아해 주고, 내가 은혜가 없는 걸 알면서도 나 자체를 좋아해 줬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를 갔지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저는 수련회를 간 거지요.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그 자체로 그 아이를 좋아해 주고 예뻐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바뀌지 않아요. 바로 달라지지 않아요. 왜 엄마가 좋은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내 편이야. 엄마는 그래도 내 편이야. 근데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없다 보니 믿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선배, 교회 선생님, 교회에 있는 어른들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줘서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우리 열방교회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그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고치고 힘들고 아플 때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부모, 형제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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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아니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진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또 주님은 진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새해부터 저희에게 이런 기쁨과 좀 즐거움을 진짜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은 지금 대답으로 많이 들었는데, 우리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우리 범균 씨는 믿음의 갈등, 믿음의 갈등이 올 때 뭐 어떻게 본인만의 방법으로 좀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나누고 싶은 어떤 뭐라 그럴까, 나도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이랬어요, 뭐 이렇게 나눠주실 것이 있는지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네. 갈등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이게 너무 힘들어요, 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시험을 받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흘러가던 게 오늘 하루가 선물이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신 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사실
저도 다른 스케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도 다른 뜻이 있었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온 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주님의 선물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들이 내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게 아,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선물이 됩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지죠, 그렇죠? 아니, 이렇게 개그맨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웃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되게 진중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의 속 이야기를 꺼내보면은 무엇보다 그 묵직한 알맹이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계속 같이 해주세요. 2018년에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 다음 세요. 대답 안 하셔도 그런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마무리하면서 2주 동안 열방교회에 함께 했는데 함께한 시간이 어떠셨는지 두 분께 소감 여쭤보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일단 뭐 어른들도 오고 자녀들도 왔는데 동일하게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진짜 말하는 걸 믿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목회자들이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설교했다고 절대로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들은 사람이 믿어야, 들은 사람이 행해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전할 뿐이고 이제 듣고 변하고 행하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2018년도 저에게도 주셨던 선물이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로 마지막 단어를 한마디로 하자면 다시 시작이 더 빠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노하우 하나만 더 알려주고 가세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왜냐하면 우리 열방교회가 정말 섬김과 나눔이 흘러가는 공동체로 열방을 아우르고 세대를 아우르기 원하여서 모든 것들을 쏟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열방교회에게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팁이나 노하우를 또 사역적으로나 마음으로 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제가 열방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열방교회에서 두 번 초청을 받았어요. 두 번인가 세 번 초청을 받았는데 언제 초청받았냐면 토요일 아침 10시 9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토요일날 아침에 아이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리더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설교를 2시간 반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때릴 뻔했어요. 이렇게 퍽 때릴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그걸 들어요? 그런데 정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리더들을 토요일 날 예배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지금 필요한 건 아주 큰 교육관을 져주고 아주 좋은 시설을 사주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교육관 안에서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재활훈련이 뭡니까? 함께 걸어주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저 때만 해도 학생 예배는 토요일이었죠. 주일 오후도 예배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줬고요.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믿음이 요만큼이라도 자랄 수 있었어요. 열방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한국교회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번만 더 어느 날이라도 좋으니까 어느 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이들과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만 더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실제적인 팁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 우리 범균 씨, 네. 예, 앞으로도 뭐 자주 뵐 거지만, 네, 어쨌든 네. 또 어떠셨나요? 어떤 마음들을 받으셨나요? 사실 목사님 아들이다 그래서 뭐 큰 사역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을 때 참 한 거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 저에게 기도 제목이고 저희가 도움이 된다면 다음 세움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참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기도하겠고 연결고리가 된다라고 제가 연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나 지금 약속 지금 받아낸 거야. 자주 뵙는 걸로. 네. 아니 근데
믿음은 진짜 저도 생각했을 때 근육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무거운 거를 뭐 들거나 우리 근육이 막 이렇게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그리고 목적지를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었더라. 그 경륜이 이미 있었더라 이랬던 것 같은데, 저도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났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확실한 정체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나의 가치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은 내가 잘해, 사람들은 내가 하는 바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결정해주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의 전성기가 지나면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의 이름을 잊으면, 나의 얼굴을 잊으면, 나의 노래를 잊으면, 나를 바라보고 알아보지 못하면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선물이라는 게 주어지니까 기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그래서 뭔가 믿으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그거를 믿으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생기니까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안정감 있게 지탱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그 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전한 시선으로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범균 씨 말씀 듣고 나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가치가 함께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어른 세대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이지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 한국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삽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소망 가득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